오늘은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지금 아마 뉴욕 그 스퀘어 가든이나 뭐 세계 곳곳에서 이 성탄 전야를 축하하는 온갖 공연들, 행사들, 또 예배 이런 많은 모임들이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또 클럽에서 예수님 생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들의 그 육체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태어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몸으로 여행을 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거기에 도착해서 곧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방 하나 구하지 못해서 그 말들, 소들 그런 이스라엘 집에는 아래층에는 그렇게 우리 차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이나 소 거기서 먹이고 그 구유도 있고 그렇고 2층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그런 집 구조에 이 아기 예수님이 방 한 칸 빌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소나 말들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침대도 없어서 요람도 없어서 그 짐승 먹이 통에다가 아기를 누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시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그렇게 오신 겸손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기 낳기 전에 그 여성교회에서 베이비 샤워도 하고 또 병원에서 아기 나오면 교회 식구들, 친구들이 또 부모님이 와서 축하도 하고 또 아기 낳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꼼짝도 않고 그 산후조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또 어머니 마리아는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처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 구유에 누인 것을 보러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들판에서 그 추운데 양을 치면서 그 양떼들과 함께 밤을 꼬박 세우는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를 쓰고 그리고 자기가 목동인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목동이었을 때에 그 사자나 곰을 쫓아내던 그 힘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요셉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님의 생일을 그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목자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천사들이 찾아보니까 아무도 그 아기 예수님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목자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축하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도둑놈 취급을 당했습니다. 실컷 죽도록 일하고도 양을 팔아먹는다든지 양털을 깎아가지고 좀 이렇게 빼돌린다든지 또 양젖, 그 다음에 양가죽 이런 거를 열심히 일하고도 주인에게는 늘 도둑놈 취급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말을 이렇게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아서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그 목자가 죽은 데다가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 관 안에다가 넣어 놓는데, 그 천국에 가면 이 목자들은 24시간 1년 365일 늘 양떼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네 이놈, 넌 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십계명을 위반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양털을 보십시오. 제가 안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표시로 그 양털을 그 목자의 관 속에다가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들보다도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밤에 밖에 나가서 추운데 떨면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양들하고 같이 밤을 꼬박 새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목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오늘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그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놀라움, 세 번째는 자기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맨 처음 전해진 데 대한 감격과 환희. 그래서 최소한의 그 양떼를 지킬 사람만 남겨놓고 거의 그냥 맨발로 뛰다시피 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들의 그 가슴 벅찬 그 환희,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오늘도 추운데 얼른 날이 새면 좀 양떼들을 좀 돌보고 교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언제 날이 새나 그걸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하늘에 흐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날밤을 세우던 그들이 이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전한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엄청난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자기들 양 지키고 있는데 나타났으니까 우리를 혹시나 우리의 잘못을 뭘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닌가 엄청나게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데 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기쁜 소식이 헤롯 왕궁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집도 아니고 경건한 율법사들의 그 집에도 아니고 이 가장 천하고 무시당하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는 곳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했는데 마음도 가난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공개적으로 제일 먼저 증거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마리아가 마리아 창가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비천한 자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렇게 말하는 이 마리아도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도 역시 비천한 목자들이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내 직업이 목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져서 이 예수님의 나신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과 같이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평생에 60번, 70번, 80번, 90번, 100번 크리스마스는 지냈고 뭐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했지만 정말 이 아기 예수의 나심에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내가 제일 처음 들었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기쁨으로 한의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의 확실한 증거를 천사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표적이 물론 그 메시아의 별이라는 저 멀리 동방박사들이 몇 달 전부터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그 메시아의 별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인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는 사람만 보고 알았습니다. 밤마다 그 별을 보면서도 야, 저 별 참 크다. 굉장히 빛나네. 특이하네. 못 보던 별이네.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 멀리 이방인들 그 동방 박사들만이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 메시아가 태어나신 확실한 증거가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귀족 집안에서 오래도록 기다리던 장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기 짝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 그것이 이 목자들이 보는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큰 교회에, 큰 백화점에, 어떤 대형 몰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고 뭐 산타 할아버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아기 예수 탄생의 사인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탄생을 한 그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의 그 메시아, 그 분이 탄생하신 확실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엄청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럽니다. 내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든지 불치병 환자가 벌떡 일어나든지 뭐 엄청난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가 인류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아기 예수의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아기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 그것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배워서 아는 것하고 진짜 그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자기들 목숨 줄인 그 양떼를 다 팽개치고 힘껏 달려가서 그 아기를 바라보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들은 감격, 자기들이 제일 먼저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맨 처음 보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목자의 그 자리, 그것을 나의 자리로, 나의 은혜로, 나의 그 아기 예수의 만남, 그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낮고 천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나의 구주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성탄이 우리 삶 속에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그래서 그분의 그 험난한 삶,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삶,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뒤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크리스찬, 머리로만 이해하는 예수님, 그분만 그냥 습관적으로 따르는 아무런 신앙의 감격도 감동도 없는 그런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성탄이 와도 그저 1년 365일 내 생일보다도 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무덤덤한 예수님의 그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참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2015년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2장 찬송,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